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산업장비 트러블슈팅 경험을 전달해 드리는 픽서엘입니다. 오늘은 현장 실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장 현상은 유압장비의 압력 이상 에러입니다. 여러분은 이 현장 영상을 보면서 트러블슈팅 전개 방법을 벤치마킹 하실 수 있을 거예요. Fixer L 채널. 고장 현상은 펌프 기동 푸시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HMI에서 유압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에러가 발생된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펌프가 축기음으로 연결된 유도 전동기의 기동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동기 팬의 회전 유무입니다. 만약 팬이 회전한다면 모터의 기동은 정상이므로 모터와 펌프 사이의 축이음 또는 유압 회로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팬이 회전하지 않는다면 모터 기동 회로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확률이 52,800배가 되겠죠. 다시 강조하자면 유압기기에서 최초 기동 시 압력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터의 기동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범주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 현장은 모터의 팬이 돌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1번 모터 팬은 회전하는데 2번 모터 팬은 회전하지 않았어요. 이로써 고장의 원인이 전기적인 범주로 식별된 거죠. 전기 도면을 보니 이 모터는 Y델타 회로로 기동하는 모터였어요. 자, 기동 현상을 볼까요? 네. 정상일 때는 라인과 YMC가 먼저 여자되고 그 후에 라인과 델타 MC가 여자되어야 하는데 영상과 같이 라인, Y, 델타 MC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모터가 기동을 못했겠죠. 이제부터 전기 도면에 수록된 회로를 참고해서 트러블슈팅을 전개해야 합니다. Y델타 전기 회로를 확인한 후에 각 MC들의 전원 전압을 계측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겠죠. 회로를 보니 Y와 라인 MC가 여자되기 위해선 KT 2번 릴레이가 먼저 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계측 포인트는 KT 2번의 전원 전압이에요. 교류 전압을 측정해 보니 전원 전압이 0에 가깝네요. 자, 다시 한번 오프. 전원이 인입되지 않은 거죠. 이제 이 회로에서 원인이 될 만한 요소는 여기 세 개의 릴레이 접점이 됩니다. 모든 접점들을 순차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먼저 가운데 접점의 전압을 확인해 봤습니다. KA12 릴레이 42번 접점에 전압을 측정했을 때 전압 수치가 0에 가깝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젠 KA67번만 남았죠. 해보실래요? 오프. KA67번 릴레이는 안전 릴레이입니다. 램프의 점등 상태로 보아 릴레이가 여자되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때 릴레이 접점이 정상이라면 73번, 74번 접점은 닫혀서 통전돼야 되죠. 그런데 이 릴레이의 73번 터미널에는 24VAC가 검출이 되었는데 74번 접점에서는 0에 가까운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접점이 닫히지 않은 거죠.
동일한 코일에 의해서 스위칭되는 다른 NO 접점의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을 측정해보니 정상적으로 접점이 닫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독 73번, 74번 NO 접점만 닫히지 못한 거예요. 결국 펌프 압력 에러의 원인은 유도 전동기 회로에 있는 릴레이 접점의 열화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트러블슈팅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고장 범주를 분류할 수 있는 점검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모터팬의 회전 유무 점검이 그 포인트였죠. 결국 압력 에러는 전기적인 문제로 판명되었어요. 두 번째, 전기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기 도면을 펴서 관련 회로를 스터디했습니다. Y델타 기동 회로의 작동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측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계측을 실행했습니다. 전압의 속성과 계측 포인트를 전기 회로에서 찾을 수 있어야 했죠. 보신 것처럼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도면 해석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해한 회로를 트러블슈팅으로 연계하는 능력도 우리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전기도면 해석이 익숙치 않고 트러블슈팅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제가 집필한 전기도면 해석 길라잡이 2023 전자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책에 Y델타 기동 방식의 작동 메커니즘도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저는 필드에서 트러블슈팅하는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고장 진단 노하우가 초보 보전인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종종 현장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우리 보전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끝나고 한 줄 댓글 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여보세요? 네, 켜보십시오. 오케이, 돈다. 다시. 펌프 붙었어요. 붙었어요, 펌프. 오케이.